아! 우리 말 앞에 나오면 안 돼. 아! 하나 둘 셋 어휴 필라테스도 훨씬 힘들어. 너무 좋대? 와 이게 뭐야. 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연숙입니다. 제가 오늘 어디를 왔냐면은 좀 색다르게 PT를 받으러 왔어요. 왜냐면은 필라테스 선생님들이 제가 근력이 너무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하체 근력 위주로 좀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받으러 왔냐면은 SK 치어리더 중에 배수연이라는 치어리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수연 언니한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저를 운동시켜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거 왔는데, 제가 수연 언니랑은 사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이제 어쨌든 서로 이름은 알고 이런 사이였어요. 저는 평소에 수연 언니가 되게 굉장히 멋있고 수연 언니의 팬으로서 아 이건 진짜 좋은 기회다 이렇게 딱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수연 언니한테 PT를 받아보려고 이렇게 서프라이즈맨 찾아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수연 언니가 있어. 오, 겁나 멋있다. 네, 이렇게 운동하고 계시고. 오, 멋있어. 여기 다 트로피도 있어요. 아, 이 트로피 다 따신 거래요. 대박이죠? 와, 멋있다. 또 여기 이렇게 쌤들 사진. 아, 멋있어. 이렇게 운동 기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완전 그냥 딱 기구 세상. 죽어나겠다, 나. 안녕하세요, 서현숙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좀 되게 익숙한 인물이 여기 있지 않아요? 저도 한번 평소에 언니 진짜 팬이었거든요. 그 박재범 영상 있잖아요. 그거 보고 제가 진짜 팬 됐거든요. 너무 막 멋있게 추시고 되게 몸매도 엄청 진짜 와! 와! 이게 빵! 이렇게 쓰니까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치어리더 분들 중에서는 다 이렇게 엄청 마르고 이런 그치. 분들만 맞아요. 있고 이렇게 건강한 분이 한 분도 진짜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막 어쨌든 막 같이 한번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선생님! 되게 다들 몸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내가 너무 좀 막 이렇게 너무 왜소해 쭈그리고 CG를 좀 키워줘야겠다. 현실을 이렇게 늘리고. 그러면은 저희 소개 한 분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프라이징 대표 박준성입니다. 저는 현재 스포츠 모델로 활동 중이고요. 저희 센터는 양재와 도곡에 위치한 최고의 퍼스널 트레이닝 1:1 PT샵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항상 준비되어 있는데요. 언제든지 편하게 놀러 오셔서 음료수도 한 잔 마시고 그렇게 언제든지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프라이징 트레이너 신동우입니다. 저는 서프라이즈맨에서 다이어트 살인마를 맡고 있습니다. 무서워. 실제로 제가 체중을 50kg를 감량을 했습니다.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프라이즈맨으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프라이즈맨 성인자, 치어리더이자 ISTB 프로 배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현숙씨가 저희 센터 방문해 주셨는데 들어올 때는 두 발로 오셨어요. 지금 나가실 때는 아마 네 발로 가시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어쨌든 어려운 길 해주셨으니까 화이팅 해보시고, 네. 완전한 사위군. 너무 무서워. 말만 들어도 너무 무서워. 아니, 그런 건 아니니까. 아니, 제가 평소에 진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왜냐면 저는 이런 휘트니스 쪽에서는 아예 진짜 모르다 보니까, 언니가 IFBB 비키니 프로로 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어떤 건지 좀 설명해주세요. 일단 IFBB라는 그 용어 자체가 국제 보디빌딩 연맹이에요. 아. 한국에 이제 뭐 대한민국 보디빌딩 연맹 이렇게 있듯이 국제적으로 조금 더 월드 클래스라고. 그쵸. 월드 클래스. 네. 그렇게 한 단체에서 이제 프로 자격을 주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 이제 몇 없어요. 그중에 이제 제가 거기에 이제 프로로 이제 올라간 거죠. 아니 혹시 그러면 수능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와. 이제 또 치어리더로서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구단이랑 또 맡고 계시는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SK 라이벌스 프로야구단에서
올해 한 17년? 18년째 네,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6년 차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엄청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함부로 절대 하지 못해요. 제가 19살 때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이제 한 팀에 계속 있었던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오히려 현숙이 같은 친구들한테 조금 더 많이 배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왜냐면 네.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조금 예전에 비해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게 환경들이 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근데 그 안에서 열심히 활동해주고 또 치어리더로서의 그런 기상을 조금 더 높여주고 있다 생각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또 자극을 받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 너무 그렇게 칭찬해 주셔가지고 아이고 모든 말을 모르겠네. 그럼 언니 저 오늘 어떤 운동 위주로 하는지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인바디를 먼저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숙이의 그런 신체적인 고민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어깨가 뭐 간이 아프다, 뭐 팔뚝이 두껍다, 약간의 뭐 힙업을 좀 하고 싶다, 아니면 뭐 12자 복권을 좀 하고 싶다. 좀 상담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솔루션에 맞춰서 이제 운동을 딱딱딱딱 할 하고, 좋아요. 그럼 바로 한번 갈까요? 네. 무서워요. 여기 딱 올라가서, 일단 몸무게 먼저 재고, 예. 체중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 진짜 이거 선비야 어떡해. 아니 진짜 나는 너무 놀랐어. 보통 회원들 거의 대부분 보면 여기까지는 오거든. 아 진짜요? 현수씨는 응. 아예 그거 자체가 안 돼. 이거는 사람 몸이 아니야. 그냥 근육이 아예 없는 거지 진짜. 그렇지. 뭔가 각성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지방은 표준이 들어와 있어. 이건 상당히 잘못된 거거든? 좋다고 하는데. 아 진짜 제가 진짜 근육이 진짜 없고 막 항상 막 복부비만 약간 뭐지? 내장 지방? 그거 엄청 많다 뭔가 이러니까. 내장 지방도 지금 레벨이 5야. 어떡해. 어떻게 따지면 마른 비만인 거죠. 아 마른 비만. 마른 비만. 마른 비만. 어이가 없네. 이거 문제는 뭐냐면 상체가 아예 근육이 없어. 위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치어리딩 하면서 계속 뛰고 점핑해야 되고 하니까 그나마 하체는 조금 있는 것 같아. 아, 하체가 있어요? 그나마! 그나마! 있는 건 아닌데 있는 그나마! 그나마! 만약에 그 치어리딩 안 했으면 은 와 이건 답이 없다. 저 진짜 그럼 상체가 아예 없는 거 상체가? 딱 보기에도 그렇게 보여. 살도 되게 하얀데 와 이거 리모컨인데 은재만의 리모컨. 이거 어쩔 거야. 현숙이 팬들을 위해서 내가 말을 아낄게. 할말하. 대박이다. 원래니까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 나오지. 보통은 거의 요 표준 안에서 맴돌아. 아, 다 사람들이. 거의 요 정도 안에서. 앞에 판이 하나 있잖아. 네. 이거를 밟으면서 스쿼트를 할 건데 네. 정말 보고 뛰고 와우. 돌리면서 점프 한쪽 팔을 올려놔요. 한쪽 다리를 올려요? 그다음 다시 뛰고 반대발 다시 뛰고 반대발. 이거 몇 번 해요? 하나 둘 점프. 몇 번 해요? 어? 뛰고 벌리면서 그렇지. 오. 다시 뛰고 여기 보고 둘 다시 뛰고 뛰고 아! 네. 무릎이 앞에 나오면 안 돼. 아! 앉아봐. 이렇게. 자, 꺾어. 와, 잠깐만. 언니 그렇게 돼야 돼. 다시 뛰고 반대. 아! 들이마시고. 들이마시고. 후. 다섯. 들이마시고. 후. 언니 저 진짜 열 개만 들이마시고. 후. 여섯. 들이마시고. 후. 허리. 아. 네. 옆에 딱 봐봐. 아, 엉덩이가 진짜야. 그지? 이거를 좀 내밀어야. 그래야 힘이 나오잖아. 이거 뭐 말렸으면 안 돼. 빼야 돼. 이것도 이렇게. 그러면 먹어. 똑같지. 이거를 이렇게 오는 거야. 근데 뛰고 후. 뛰고 하나 둘 쿵쿵쿵 둘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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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일곱. 둘, 셋. 하나, 둘, 여덟. 둘, 셋. 하나, 둘, 아홉. 셋, 하나, 다섯, 여덟.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 와. 힘들어? 아, 네. 이거 필라테스도 훨씬 힘들어. 몸업인데? 와, 이게 뭐야? 아, 이게 무슨 몸업이야. 자, 마지막 필라테스 갈게요. 둘, 와, 진짜. 많이 가야 돼. 와, 언니 왜 또 뛰어? 이렇게 해야 돼. 뭐 뛰면서 점프, 후, 들이마시고, 후, 둘, 들이마시고, 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와, 나 진짜 못하겠다. 와, 나 머리가 다리가 펴는 거 아니야. 어떡해, 진짜. 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마지막 5분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 지금. 빨리! 하나, 시작. 하나, 둘, 셋, 펴. 넷, 다섯, 여섯. 아호. 아! 아! 언니 우선 간다. 여기 2년 전. 저거 하고서 야구장에서 우통 벗고 이거. 아! 저거 봤어요. 그거 봤어요. 그리고 등근육이 보길래. 아, 만나기만 하면. 어깨 한 번 만져봐도 돼요? 팔 한 번 만져봐도 돼요? 와, 진짜 다. 와, 근데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장난 아니야. 와! 어머, 언니 한번 봐, 진짜. 와, 나 물론 오바야. 아, 저희 없거든요, 진짜. 저 까시거든요, 까시. 조바심 되지 말고 조금 진짜 천천히 하자. 알겠지? 오늘 방송 방송 할 거야. 아, 야, 두 개. 아, 하나, 마지막. 아, 셋, 넷, 다섯.